데뷔 형님이다. 자, 오늘 그 로체가 뭐냐? 기아 소나타. 예. 마지막에 나온 차 로체 이노베이션 맞죠? 로체 이노베이션. 저는 어드밴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이노베이션은 뭐랄까 그냥 가죽하고 우드 때려 넣은 차예요 이게. 난 이 차 별로 이게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. 나는 솔직히 좀 정숙한 게 좋아요. 이게 딱 이렇게 좀 딱 일자로 일자. 전 일자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전 어드밴스를 좋아해요. 전 개인적으로 어드밴스를 좋아합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이 새끼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무조건 깔끔하게 그냥 최대한 단정하게. 전 이렇게 일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. 저는 내가 오늘 이 배선 정리의 진술을 보여주겠고 뭐 내비 형님이 봤지만 이렇게 이거 봐봐 이거 이런 거 내 예산은 중국제 거잖아. 그러니까 반일하고 개지랄병 하지 말고 국산 거를 쓰자.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일본이 싫어요 지랄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거 쓰면 그게 애국이야. 일본이 싫어요 하면은 어떻게 돼? 그 라인 뭐 이런 거 뺏기는 거야. 일본이 싫어요 하면 뺏겨 라인 이런 거. 뭐 라인도 안 쓰지만. 예? 그러니까 일본이 싫어요 하지 말고 북한이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맞죠? 예. 언제부터인가 새끼들이 반일을 하고 있어. 반공을 해야지. 자, 이거 싹 다 정리하고, 이거 사회 악이에요, 중국제 거는. 사회 악입니다. 2분짜리 영상 찍고, 자,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? 근데 저 사람은 나름대로 잘한 거야, 여러분, 이거. 딱 순정선 따라서 했는데, 내병님 어떻게 한다? 내병님은 이마저도 꼴보기 싫어. 내병님이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요, 진짜. 완전히 빌트인으로, 빌트인. 예? 돈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, 돈 되게끔 일할게요. 돈도 안 되는 일이라도 정성스럽게. 뭐 할 마음도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그지 같은 거 이거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이거 완전 내가 오늘 로체 오늘 새로 나온 차처럼 만들어 드릴게요.